오늘은 연수파크에 놀러 왔어요. 동민이를 원래 보러 왔는데 동민이가 형이 다쳤다고 그래서 가버렸어요, 일찍. 그래서 오늘 그냥 재밌게 여기 연수파크에서 노는 거 찍을 거예요, 오늘. 그냥 브이로그식으로. 이따가 또 애들도 온다고 하니까 재밌게 노는 거 영상 찍을 거고, 예큰이랑 일단 놀고 있다가 또 다른 친구들 오면 또 영상 찍고. 우선 예큰이가 지금 백플립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서 쿼터에서 받고 여기 트랜스퍼로 하프로 넘어서 여기 하프에서 백플립을 할 거예요. 자, 세 번 안에 될 것 같아요. 아까 대충 타는 거 보니까 잘 돌더라고요. 아, 그럼 한번. 넘어올 때. 좋아. 휴! 바로 됐다. 한 번에 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아, 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잘 밟았어, 요거. 그러게요. 백플립을 친구들한테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면은, 일단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한 번 돌고 나면은 일단 넘어지더라도 나중에는 쉬운 기술이 돼요, 엄청. 그러면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머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일단은 펌핑을 밀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스쿠터가 위로 올라가야지 돌 공간이 생기니까요. 일단 면을 다 밀고 나서 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뒤만 보면은 여기 파이프에 뭐 머리를 박을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 점만 잘 기억해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백플립. 아무리 스펀지 풀에서 잘 해도 막상 여기서 뛸라 그러면은 못 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스펀지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뛰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르죠, 생긴 건. 물론 다르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아, 나는 스펀지 풀을 도는 거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뛰어야지 성공이 되지. 이거는 스펀지가 아니고 다른 거니까 잘 뛰어야지, 이렇게 심적 부담을 가지면 조금 힘들어요, 성공하기가. 그냥 나는 똑같은 스펀지 풀을 탄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스펀지 풀에서 자신 있게 계속 뭐 한 20번을 뛰었으면 한 15번 정도 착지할 수 있게 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큰이 오늘 요즘 완전 물 올랐는데, 예큰이랑 드라이 연습하다가 부은 거예요? 까졌어. 까지고 피나고. 아, 이게 발등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운동화밖에 없어서. 우리 준호 오랜만에 봤는데 약간 키도 많이 컸다. 등치가 좋아졌어. 너도 키가 커가지고 모델 쪽으로 가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강습할 건데. 뭔 강습? 보드? 보드 강습. 아, 안 되는데 이게 요즘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해. 그래서 준호가 스쿠터도 잘 타잖아. 차에 있어. 어글 차에 있어. 아니 이렇게 같이 타는 게 좋은 거지, 그지? 잘하고 있는데 휩이 조금 늦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몸이 뒤로 가 있잖아. 밟아도 넘어져도 뒤로 넘어진다는 건 네가 땡겨서 뒤로 너무 땡겨서 이게 휩이 느려지는 거야. 약간 중심 쪽에 둬야지. 잘 뛰었어. 지금처럼 날아가야 돼. 여긴데. 성공.
그치? 그치? 날아가면서 하니까 잘 되지? 몸이랑 같이 날아가면 돼. 오늘 뭐 영상 엄청 건지네. 세 개나 건졌네 오늘. 아, 학교 갔다 잠들었어? 피곤했구나. 시험이었어요. 아, 맞아. 요즘 요번 주가 보니까 시험 기간인 것 같더라. 애들. 12점 맞아가지고 손 바꿨어. 뭘로 바꿨어? 올. 야, 너 죽겠다. 안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영상 웃긴 각이 나오는데 이게. 그치. 단축과정 할게요. 응. 나랑 똑같네 뭐. 아, 저 구멍대처럼 발을 떼게 된다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저거 여기다가 놔둬도 돼요. 저 그라인드 박스 때문에. 여기까지 안 쓸 거 같아. 아니, 설마 준호가 그렇게 자전거를 못 하려고. 떨리는 거 약간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좀 떨렸어? 당연하죠. 초등학생 때는 막 멋도 모르고 와가지고 테일이 붙어 하고 그랬어. 초등학생 때. 보세요. 지금도 테일이 붙어 안 하잖아요. 아, 그래? 하영이도 똑같이 하는 거야? 고고고. 어? 하영아, 똑같이 하는 거야? 해볼까요? 어? 가능? 가능? 커트에서 아마 끊길 거예요. 이제 해지니까 모기도 있고. 아, 매미. 매미가 또 울어대기 시작했어. 매미 소리. 아, 그래도 날씨는 되게 좋네. 게임하지? 어, 할래? 안 돼. 할래? 휩이 한 번밖에 안 돼. 아, 그럼 내 휩 한 번만 할게. 나도 한 번밖에 안 돼. 나 트리플 빠면 되는 거야? 트리플 빠. 장아치네. 스쿠터 게임을 할래. 아, 나 그거 잘하는데. 저건 보드가 잘하지. 땡땡땡! 발가락 땄어! 리듀 리듀! 어? 리듀! 야, 그런 게 어딨어요? 당신이 해봐요! 아, 까비 까비! 데크에 박았어? 바에 박았어요. 바에. 바에. 멍들었다. 아, 이거요? 어.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흉터예요. 아니, 여기 팔았잖아. 아, 그래요? 그래서 연습할 때 외국 애들이 신가드까지 다 하는 이유가 있어. 아, 근데 오늘 그거 안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아, 있는데. 안... 저기 찍어줄까 안 돼요? 저기 찍은 거 뭐 있었어요?
그래. 원래 저기서 찍을 거야. 아, 감사합니다. 예큰이가 다시 3 더블 봐. 3 더블 봐. 한다고 되니까. 아. 아무래도 아까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힘이 많이 빠졌을 거야.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스트릿은 뭐 그 정도만 해도 솔직히 발목 접질리는 거 말고 크게 없는데 파크는 풀로 하는 게 좋지 연습할 때. 발목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강아지가 물어 뜯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강아지 세 마리가 물어 뜯고 놀고 있더라고. 진짜. 근데 아까 처음에 딱 시도했을 때 되게 좋았어. 그래서 되는 줄 알았어.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아프고 들려가지고. 그치? 네. 되게 잘 됐어. 야, 네가 시범 보여주면 될 것 같아. 빨리 보여줘봐. 반바지 입었잖아. 나 지금 나도 반바지인데? 준호는 긴 바지를 입어야 잘 타. 반바지 입으면 못 타. 뭐 버퍼 있나? 예큰이가 다시 한번 3 더블 바. 모잘라 모잘라. 내가 봤을 때 지금 체력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어. 너무 빠졌다. 요번에 잘 밟았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커터를 잘 밟아야 돼. 오늘 새로운 기술 한 4개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타러 잘 왔네? 네. 3개를 하네, 하루에. 4개? 4개요? 뭐 했어요? 4개인가? 일단 여기서 백플립하고, 브라이 힙하고. 하프에서 백플립 처음 해봤어. 그리고 이거 하고, 아까 또 하나 뭐였지? 리와인드. 바 3번. 트리플. 오늘 완전 성과가 장난 아닌데? 이러라고 스쿼트 타는 겁니다. 성취감이 그러니까. 좋아요. 하 보드가 더 커. 아닌데. 아니, 맞는데 아니, 맞는데. 아닌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바로 해주고? 오, 빨라. 한 이 정도로 해도. 안 보여가지고 슬로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오늘 재밌게 텄다. 코라도 재밌었고, 코라도 재밌었고, 아 오늘 장비 이만큼 챙겨오길 잘했네. 그지? 네.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 네, 밥 먹으러 가야죠. 9시 반이네 벌써. 가야겠다.